안녕하세요. 송중의 전남민입니다. 오늘은 연아리 쪽에 제가 찌낚시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한번 좀 소개 좀 해볼까 합니다. 지금은 물이 지금 많이 안 빠져가지고 여기로 건너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제가. 자, 이거를 건너 가야 이 밑에 보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카메라를 좀 숙여 볼게요. 여러분들. 지금 요 밑에 보면은 물속에 지금 돌이 있습니다. 그쵸? 물속에 지금 돌이 있죠. 요거를 건너 가게 되면, 요거를 이렇게 건너 가게 되면은 저 위에 올라갔으면은, 완전히 찌낚시터 자리입니다. 원투도 하고, 원투는 요 정도 내려와서 저 위에 가셨다 하더라도 요 정도 내려와 가지고 원투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포인트 상태가 두 군데가 나타나겠죠, 여러분들. 자, 이렇게 자,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원투 자리를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. 자, 저기가 제가 줌을 조금 당겨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저인데 팬분들하고 같이 제가 낚시를 오게 되면은, 제 자리에서 제가 팬분들하고 같이 낚시를 동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제 자리가. 자, 줌을 조금 더 당겨 볼까요? 자, 줌을 조금 더 당겨 보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저 막대 뭐고 국가시 때는 아닌 그 고민짱대 같네요. 자, 여기 지금 요 사람들이 두 사람이 한 팀이고 저쪽 편에는 별도로 한 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군데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겠죠. 자,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. 연아리 쪽에 갯바위 낚시터입니다. 연아리 갯바위 낚시터.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나 하면은 저 연아리 그 해물 파는데 거기에서 구름다리로 올라와 가지고 보면은 그게 계단이 있을 겁니다. 계단을 그 내려와 가지고 여기로 들어오는 데입니다. 여러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. 자, 지금 현재 줌을 좀 놓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줌을 다 놨습니다. 이렇게. 하, 요 자리가 물 빠져 있으면 내가 안에 들어가서 촬영을 좀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 좀 해줬으면 좋겠구만. 지금 물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지금 한 시간 가까이를 기다리고 있거든요. 한 시간 가까이를 기다리고 있는데. 여러분들, 저기 감성돔 좀 잡았답니다. 감성돔 잡은 자리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까 그 자리에서 감성돔 맞네요, 여러분. 고기 잎으로 가까이 가지는 않겠습니다. 괜히 또 쓸데없이 욕들을까봐 싶어서 제가 가까이 가지는 않겠습니다. 죄송합니다, 여러분들. 괜히 싫어하면 안 좋을 테고. 자,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